지금 각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다른 각도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피해받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각도를 좀 바꿨어요. 각도를 좀 바꿨고 이거 별다방 생크림 카스테라. 자, 이거를 자 해봐야지. 야, 생크림이 다 튀어나올라 그래. 이렇게 생크림 카스테라를 들고 있겠어요. 이렇게 들고 있어 아직. 이게 밑에는 별로 안 시원해요 지금. 잘 못 섞어가지고 잘 섞어야 돼요. 자, 생크림 비주얼. 이거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얘가 생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생크림 들어가 있어요. 아, 새벽에 추천을 눌러서 못한다고요? 미켈님이 어서와요. 아니, 제가 여기 스케줄을 오는데 지금 식사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핸드폰도 좀 약간 충전이 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배터리 꽂아놓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각도를 좀 다르게 해놨던 게 다른 자리에 앉아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 콘센트 있는 그 책상들 있잖아요. 그 테이블, 사각 테이블. 그 사각 테이블이 다 그 너무 뻥 뚫린 자리에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볼까봐 그래서 구석 자리 잡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요. 데이터 걱정은 없는 게 아직 프로가 못 되지? 그런 건 아니죠. 왜냐면 이게 먹다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그 비칠 것 같은 거예요. 너무 그 센터 중앙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일까 봐 그래서 그렇고요. 그 별다방 와이파이 접속은요 원래가 아니더라도 그 별다방 와이파이 접속하잖아요. 그때 그 이름하고 이메일을요 한글로 쓰지 마시고 영어로 쓰시면 간단하게 접속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 그 영어로 접속해요. 그래서 이렇게 크림 잔뜩 발라진 거 약 올리는 중. 이 생크림 카스테라를 예전에 이제 동네 성당 누나가 이 메뉴를 알려줬어요. 그래서 별다방 생크림 카스테라는 저 처음 보여주는 건데 방송에서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렇고
사실 오늘 그 뭐냐 그 영화 관련 PD? 영화 관련 PD가 뭐 세미나를 한다길래 그 시나리오 컨텐츠 관련해서 내가 궁금해서 와봤거든요. 와봤는데 오늘 얘기 들어서는 뭔가 아는 게 없을 것 같고 그 사람의 SNS를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페이스북 그분이 이미 5,000명을 넘으셨어요.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은 일단 팔로우를 했어요. 아, 고문이에요?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둘 다 그거 봤잖아요. 그 뭐냐 그 서빙 거 그 뭐 메론 통통 빙수인가 뭐 그거 계속 우리 둘 다 봤잖아요 화면으로. 그래서 아 오늘 그 판교에 그 창의 세미나라고 그거 왔어요. 그래서 그래. 근데 오늘 들었던 내용은 사실 당장 하루에 뭔가 알 것 같진 않고 그 사람 SNS를 좀 더 보고 얘기를 좀 걸어보려고. 약간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뭔가 좀 찾아볼 게 있나 해서 왔는데. 그냥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그냥 스케줄상 문제로 배고픔을 해결하느라 그 잠깐 야방을 킨 거예요. 여기는 판교이고 여기는 판교 여기서 금방 10km 이내에 대도서관님이 계실 거예요. 금방 10km 이내에 하지만 만나지 못한다는 거 아마 삼각김밥이 최고 아닌가요? 네, 전 밥은 낮에 먹었고 단게 땡겼거든요. 단게 먹고 싶어가지고 단 거 먹고 싶어서 그냥 생각나서 왔어요. 단 걸 먹고 싶었어.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달다고 느끼겠는데 저는 그냥 약간 부드러운 정도? 심하게 달지 않아요. 그냥. 아재야? 아재 기가 안 하잖아. 어쨌든 근데 단 거 좋아하는 거면요 단 거 부족한 거면 아저씨보다는 할아버지 아닌가? 어쨌든 저는 원래 단 거 좋아하면요 둘 중 하나래요. 초딩 입맛이거나 할아버지 입맛이래. 순화 시켰는데 굳이 또 왜요? 그렇게까지 순화 안 시켜도 돼요. 우리 방 채팅 기준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? 얘가 저한테는 뺏기 아까운 건데 그리고 되게 이게 되게 부드럽다? 아 자체 거면 하긴 이해할 수 있어요. 왜냐면 나도 평상시에 얘기할 때 내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알아서 검열을 들어가거든. 배고파요? 아니 사실 나도 지금 이거 먹는다고 배에 차진 않거든요? 이거 먹는다고 배에 차진 않는데 사실 그렇게 일부러 많이 안 먹는 거예요.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
많이 먹으면 그 소화하는데 뭐 너무 몸이 힘을 많이 써버려가지고 몸이 피곤해요. 그래서 제가 뭔가 딴 거를 뭘 할 수가 없어요. 오늘도 낮에 기사 쓰는데 처음에 약간 애먹을 뻔했어요.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제가 딴 거 쓰려고 했다가 그 오늘 그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 전에 그 총회 열렸거든요. 근데 거기서 야구 종목이 다음 올림픽 때 정식 종목 부활한다 그게 확정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기사를 쓰게 되니까 아싸 하면서 순식간에 그냥 글을 짜자작 써 내려갈 수 있지. 뭔가 자신 있는 내용을 쓰게 되면, 네, 그 다음 올림픽 때, 그 도쿄 올림픽 때 그거 부활해요. 한국 다시 올라가나요? 근데 우리 지난 올림픽을 우리가 금메달을 땄잖아요. 2008년에. 그러니까 올림픽 입장에서는 우리가 디펜딩 챔피언이에요. 근데 올림픽은 디펜딩 챔피언은 자동 출전권이 없어요. 그 올림픽 야구는 개최국만 자동 출전이에요. 그래서 일본이 자동 출전하고 그리고 올림픽 티켓이요. 그 북경 올림픽 때는 8장이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6개국으로 줄었어요. 그냥 한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는 종목이라 6개 나라밖에 못 나간대요. 그에 따라 일본 자동 진출해서 한 장 주죠. 그래서 5장이 남는데 왠지 그 프리미어 12회 때 그 4장, 한 4장 정도가 배당이 될 것 같아요. 원래 그 프리미어 12 작년 겨울 했던 야구 있잖아요. 그 야구 자체가 올림픽 예선이거든. 아니요, 미국 그냥 미국도 실력대로 해가지고 떨어지면 못 들어가는 거죠. 그 프리미어 12 떨어지면 못 나가는 거야. 일본이 하나 들어가고요. 나머지 다섯 장 두고 이제 붙어야지. 최소 프리미어 12에서 4강에는 들어와야 돼요. 아, 실력. 근데 그거 아세요? 미국은요, 올림픽 대표들이요, 메이저리그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.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그 이제 각 구단마다 원래 메이저리그 경기 출전 엔트리는 25명이거든요. MLB라고 쓰셔야 돼요. 그 원래 출전 엔트리는 25명이고 이제 마이너리그 시즌 끝나면 9월 확장 로스터 시기 해가지고 그 엔트리를 40명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40명이 메이저리그의 그 팀당 보호선수예요. 보호선수가 40명이고 그 외에 장기 부상자 선수까지를 보호선수 엔트리를 넣어줘요. 근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는 그 40명의 보호선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 그 올림픽이나 프리미어 12를 못 나가게 해요.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은 나가게 해요. 왜냐면 그거는 메이저리그 사무국하고 선수노조가 같이 주최를 하는 거거든. 하지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의 개최 시기가 3월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팀에서 안 보내죠. 한참 스프링 캠프 해야 되는데 몸도 다 안 풀렸을 때 국제대회 나갔다가 몸 망가지면 어쩌고 할 거야.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대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앵간하면 나가려고 하지. 국가를 위해서. 사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시안게임밖에 없어요. 그 아시안게임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하는 아시안게임이면 못 나가요.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그 날씨 문제 때문에 그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올림픽도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9월에 했잖아. 8월은 그 뭐냐 태풍 때문에 못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즌을 중단하고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메이저리그는 월드시리즈가 끝나면 11월이에요.
그래가지고 그 추신수 선수도 그 뭐냐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나 겨우 나왔잖아요. 그 11월에 할 때. 왜냐면 메이저리그는 중간에 안 보내주거든.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시안 게임 할 때는 시즌 중단했잖아요. 그리고 올림픽 할 때도 아마 우리는 야구는 시즌 중단할 거야. 그리고 이번 도쿄올림픽 때 야구가 부활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요, 일본 프로야구 리그가 올림픽을 하는 동안에는 리그를 쉬겠대요. 일본 야구가 그렇게 지원 사격을 해준 거야. 북경올림픽 때도 일본 야구 안 쉬었거든요. 일본 야구 안 쉬는 상태에서 그냥 프로팀 선수들을 차출을 한 거야. 그랬었는데 이번엔 아예 리그를 쉬겠다, 정예 멤버로 나오겠다 이거지. 뭐 우리나라도 그러면 정예 멤버 뽑아야 되는데, 사실 원래 정예 멤버로 뽑으려면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뽑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. 차선책으로 뽑는 거지, KBO 리그 위주로. 근데 이제 올림픽은 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이 걸리잖아요. 그래서 젊은 선수들을 많이 뽑겠지. 젊은 선수들 많이 뽑고, 그리고 그 일부 베테랑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그 베테랑 선수들은 합법적 병역 브로커가 합법적 병역 브로커가 된 거지. 대표적으로 이승엽 선수가 있었죠. 근데 이승엽 선수 이제 나이 때문에 국가대표 안 하잖아. 나이 때문에 안 하고. 그래서 아마 김현수 선수 못 나가죠. 지금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나가? 올림픽 못 나가요. 팀에서 차출을 안 해주는데.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보내주겠다 하고 허가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그거 아세요? 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우리가 4강전에서 미국한테 졌잖아요. 근데 그때 미국 팀에 있었던 에이스가 로이 오스왈트예요. 그 선수도 나중에 메이저리그 올라가서 막 20승도 몇 번 하고 막 그 되게 유명한 투수였거든요. 그랬고 그 2008년 올림픽 때 미국 팀에서 나왔던 선수가 제이크 아리에타가 있어요. 근데 그 선수 작년에 사이영상 받았어. 제이크 아리에타 작년에 20승에다가 1점대 찍어가지고 사이영 받았잖아. 아 요즘 안 봤어요? 그 김현수 선수 지금 그 플래툰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그 오른손 투수가 선발 나올 때 출전하고 있어. 초반에는 출전 기회도 없었는데 그 주전 경쟁해서 이겼어요. 김현수 선수가 결국은 경쟁 이겼어. 그 약간 조이 리카드하고 출전 비율이 바뀌었는데, 리카드가 요즘 다쳐가지고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또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더라고. 그래가지고 뭐 김현수 선수 입지에는 딱히 변화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추신수 선수가 이번에 카를로스 벨트랑 이제 같은 팀이 됐지. 벨트랑 트레이드 돼가지고. 근데 원래 추신수하고 벨트란이 포지션이 겹치는데 그 텍사스 레인저스가 지명 타자가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시즌을 접었어요. 아 끊겨요? 버퍼? 글쎄 여기는 와이파이 빵빵한데? 근데 별다방 와이파이 걸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밤 10시대라 사람도 별로 없을텐데. 아 맞아, 어제 한나님 방송도 그랬다. 아, 더군다나 그분 대학로였잖아요. 그래서 저도 어저께 결국 보고 보다가, 근데 이제 제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. 이제 나중에 밥 먹으러 가면서 그 다음 방송 못 봤거든요.
동생이 고기를 굽는 바람에. 그랬었는데. 하여간. 오늘은 한, 오늘도 한 여기서 한 영업 종료 한 몇 분 전? 그때까지는 있을 거예요. 그때까지 있다가. 근데 그 다음에는 지체를 못하고 집에 가야 돼요. 그, 판교에서 그 집에 가는 그 차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 들어갈 때까지 괜찮아요. 근데 너무 늦게 가면요. 서울 도심까지는 들어가서 가는데 서울 도심에서 집에 가는 차를 한참 기다려야 돼요. 아니 뭐 그렇게 되면 또 도심에 어디 24시간 하는데 또 들어가야지 뭐. 야방으로만 때워야지. 아 방송이요?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노트북 켜고 그리고 해야죠. 씻고 옷 갈아입고. 그냥 최근 이제 야외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가 한번 모바일 BJ 신청해 보려고 그거 소스를 모으는 중이에요. 샥샥 긁어먹. 커피만 나. 그 오락실 있잖아요. 근데 오락실이 오락실이 그거래요. 그 어떤 오락 그 방송을 쉽게 찍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가 봐요. 오락실들은.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그 오락실에서 가끔 펌프하는 플레이를 동영상을 찍거든요. 그거는 이제 유튜브 전용으로 그거는 따로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생방송 컨텐츠가 따로 있고 그 유튜브용 컨텐츠 따로 있어요. 왜냐면 그나마 이거 핸드폰은 그 워낙에 그 카메라 질이 좋아가지고 스트리밍 할 때 노이즈가 없잖아요. 스트리밍 할 때 노이즈가 없는데 그 노트북 카메라가 약간 스트리밍 할 때 그 노이즈가 심해요. 그래서 그 제가 그 뭐냐 그 갤럭시 S7 처음 열었을 때 노트북으로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를 했거든요. 그때는 화질이 되게 깨끗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그때는 되게 깨끗하게 나와서 그 오늘 제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면 그 갤럭시 S7 그 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평소 노트북 캠 유튜브보다 좀 더 깨끗할 거예요. 녹화가 좀 더 깨끗하더라고. 생방보다. 커피로 입가심. 하여간 오락실에서 만약에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해보겠는데 근데 거기는 콘센트 꼽을 때도 딱히 없고 와이파이도 잘 안 돼요. 오락실들이 의외로 와이파이가 안 돼.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야죠. 잠깐만 그 상태 표시를 좀
난이 지우고. 오, 이렇게. 그쵸. 지하 오락실들이 많아가지고 신호가 좀 많이 끊겨요. 그래서 좀 녹화를 하려고. 한 20몇 분이면 충전 끝난대요. 역시 스마트 고속 충전이야. 거기다 오늘 와이파이로 방송하고 있는 거라 데이터도 지금 많이 안 나가고 있어요. 그 스마트 와이파이여가지고 그 밴드 와이파이 있잖아요. 그 스마트 와이파이여가지고 와이파이 신호하고 데이터 신호를 같이 잡아서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. 하여간 뭐 한 20분 정도 더 여유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판교 별다방 문 닫을 때까지. 그러니까 핸드폰에 요즘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는 게 그 와이파이 모드하고 데이터 모드를 동시에 가동시킬 수가 있는 모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그 데이터를 위해서 해서.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세기만 세고 약간 좀 그 깨끗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두 가지 모드는 평상시에 항상 그렇게 전환할 수 있게 해놓는 거고, 그 아니면 그 앱을 다운 받을 때만 그 모드를 시행하는 게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와이파이라고 해가지고 와이파이 신호가 아예 좀 0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 데이터 모드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드도 있는데, 그거 우리 방에서 하면 무조건 데이터로 바뀌어.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그냥 와이파이가 같이 트는 걸로 해야 돼요. 아, 그리고 그 갤럭시 탭 A6 있잖아요. 그 태블릿 그 배송되는데 1, 2주 걸린대요. 알아보니까 1, 2주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일단 이번 주에는 안 올 것 같아요. 이게 일단 이번 주에는 안 올 것 같아. 배송이 1, 2주 걸린대요. 내가 화요일에 주문을 했으니까. 원래 그 삼성페이 시스템이 그런데요. 그 삼성페이의 그 배송 시스템이 그렇게 온대요. 그래서 물론 음식 배송이면 바로바로 보내지만, 아, 계속 끊겨요? 나는 안 끊기는데 그쪽이 계속 끊기지. 역시 아프리카 TV 프로그램이 문제야. 버퍼 형이야. 저기 건너편에 여자 사람 4명에서 굉장히 뭔가 수다를 재밌게 떨고 있어. 하지만 마이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중계는 해줄 수 없어. 마이크를 꽂았기 때문에. 이뻐요? 하는데. 그냥 여자예요. 평타. 에버리지. 그러니까 못생긴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이쁜 것도 아니야. 그냥 흔녀. 지태님 관심 떨어짐. 아니 근데 스캔은 하고 있어요. 뭔 얘기하나. 뭔 얘기하는지 스캔은 하고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여기 직장인들이겠지. 여기 직장인들이 많겠죠. 어쨌든 여자면 다 좋은 지태님. 그런 건 아닌데. 저 은근히 그거예요. 그 그냥
이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만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 여자 사람들을 약간 여자로서 느껴지는 경우가 그렇게 거의 없어요.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? 여자로서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여자로 느껴진다 약간 그런 감성이 생각보다 느껴지질 않아요. 연애세포가 죽은 건가? 연애세포가 죽은 것 같아. 좋은 소식이 아니죠. 세포가 죽고 있다. 빨리 좀 해봐요. 뭘 해봐요? 연애? 연애를 어떻게 빨리 하지? BJ들이 생각보다 연애를 잘 못 하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하게 되면 너무 소문나 버리니까 그래서 못하지. 어쩌면 그래서 요즘 그 뭐냐 BJ나 크리에이터들끼리 그 비즈니스 커플이 많아지는 것 같아. 비즈니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그 우결 컨텐츠. 다행히 지태님은 소문 안 날 듯. 안 나지는 않을걸요? 안 나지는 않는데 났다가 묻힐걸. 그리고 누구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그냥 누군가랑 만나면 소문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막 서로 SNS로 많이 연결된 사람들끼리 만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인기 좀 많은 BJ하고 만나게 되면 그러면 소문 퍼지겠죠. 그러니까 일비면 소문이 안 퍼질 수도 있는데 최소 100이 이상은 소문이 퍼질 거야. 조심해야죠. 은근 바라는 듯 하는데 아니 뭐 나쁠 건 없잖아요. 나쁠 건 없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거죠. 나쁠 건 없지. 근데 불편하면 힘들죠. 뭐 A예요. 아니 불편하면 진짜 힘들어지잖아요. 그냥 뭐 아싸리 그냥 응? 대도님 윤댕님처럼 합치든가 뭐 그 두 분 요 근처 사시니까 근처 사시잖아요. 판교. 근데 여기 판교는 아파트 단지하고 약간 회사 단지하고 약간 그 경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판교가 약간 센터 쪽은 기업들이 많고요 동쪽 서쪽이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요. 남쪽은 백현마을이지. 현대백화점. 하여간 건데. 그리고 어차피 딱히 뭐 소개받을 일도 없잖아요. 내가. 그쪽 분들한테 소개받을 일이 없으니까. 아니 뭐. 그리고 요즘은 너무 그 우결충들이 많아가지고. 뭐 합방만 하면 사귀래. 모르는 겁니다. 하여간 그래가지고 에휴 너무 그렇게 얽히고 싶진 않아가지고. 근데 그러니까 우결충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왜냐면 사실 그거잖아요. 그 유명한 BJ들은요 서로 뭔가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뭐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어요. 더군다나
탑이들은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간담회 하잖아. 만나잖아요. 수도권에 있는 파비들은 되게 자주 만나요. 맘만 먹으면. 근데 그런데도 이제 뭐냐. 아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. 만약에 내가 그 약간 그 가청웅님 같이 여캠보다 먹는 걸 더 좋아하면 아무리 합방을 해도 안 얽혀요. 가청웅님 같은 그런 방송을 하면 그분은 그거잖아. 막 여캠 두 분이 막 양옆에 앉아 있는데 그 와중에 불구하고 막 고기 먹잖아요. 어떻게 드셨냐면 양옆에서 여자분 두 분이서 막 서로 먹여주려고 해. 근데 가청웅님이 그 사이로 고기를 젓가락에 집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걸어가지고 이렇게. 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. 하여간 요즘 모바일 방송 좀 이상한가 보다. 한동안 계속 업데이트 할 것 같아요. 최근 아프리카 독심술 배워볼까요? 무슨 독심술이요?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그 리오 올림픽 때문에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왜냐면 그 올림픽 방송 하실 분들은 그 원래 특정 스포츠 시기에 그 카테고리가 생기거든요. 그 올림픽 카테고리 만드느라 업데이트 했을 거예요. 근데 독심술은 뭐예요? 22시 40분. 근데 잠깐만요. 아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거? 이 각도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캠을 내리니까 되게 얼굴이 막 살찐 것처럼 보인다. 이러니까 얼굴 살찐 것처럼 보인다. 대박이다. 카메라 각도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. 이렇게 각도 차가 나네. 그렇다고 이렇게 뒤로 가면 여기 상체가 살쪄가지고. 아 생각이나 감정의 일관을 방법으로 나온다고? 에이 그 정도 오타는 읽을 수 있어요. 아까 그 되게 신나게 떠들던 분들 갔어. 오타가 요즘 많아서 신경 쓰여요. 아 모바일은 채팅이 안 돼요. 모바일 방송 채팅 안 돼요. 버퍼링이 좀 심하구나. 그래서 이 모바일 방송은 이렇게 채팅에 스크롤을 할 수는 있지만 노트북이요? 지금 안 켰지. 여기서는 안 켰지. 여기서는 안 켰고요. 하여간. 아. 근데 그럴 수는 있겠다. 다음번에 그 제가 태블릿 갖고 오면 옆에다 태블릿 놔두고 키보드 쓰겠다. 왜냐면 태블릿 접속하면 매니저 되잖아요.
매니저 채팅을 하겠지. 근데 모르겠어요. 저는 태블릿을 방송 용도로 쓰진 않기 때문에 근데 체대적인 게 와요. 지금 거의 다 먹었는데 안 돼? 근데 지금 이렇게 각도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얼굴이 되게 후덕해 보여. 그 캔문 최대생인 배즈님을 포기하고 왔어. 헐. 근데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. 15분 뒤면 여기가 문 닫아요. 벤츠님 원래 어? 왜 인천 오셨대요? 뭐 철구님 스튜디오 갔어요? 철구님 스튜디오 인천이잖아. 아 PC 때문에 야방하시는 거구나. 그 PC 병원 갔다 그래가지고. 그러면 아 허각 씨가 뭐 운영을 해요? 와 아 갈비찌. 아 근데 벤츠님하고 허각님하고 서로 좀 아실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그 뭐냐 허각 씨가 소속사가 그 CJENM이에요. 원래 그 슈스케 우승하면 그 CJENM이 기획사가 돼요. 슈스케 1등은. 그리고 그 벤츠님 MCN이 CJENM이잖아. 다이아 TV잖아. 그래서 그럴걸? 그래서 서로 관계는 있어요. 근데 물론 슈스케 1등하고도 그 CJENM 그 CJENM 코어 콘텐츠는 달라요. 아 거기로 거기 취직하려 했어. 아 그 CJENM 그 저기 거기 스튜디오 얘기하는 거죠. 그 뭐냐 저기 강서구 스튜디오 그 양천향교역 있는. 하여간 아 DMC? 아, 플랜 A로 돼 있는 처음 보는데. 아 그럼 허강님 거기 CJ하고 계약 끝났나 보다. 왜냐면 원래 슈스케가요 그 슈스케 끝나면요 그 원래 탑10 들어가면 그 탑10 들어가고 탑10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획사 찾는 거를 그 CJ가 도와줘요. 네 이따 봐요. 그래서 원래 슈스케 탑10에만 들면 그 기획사 계약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줘요. CJ가 다른 데를 알아봐 주더라도 책임은 져준다는 거지. 그리고 1등은 이제 그러니까 계약하는 거 책임을 져줘요. 근데 이제 슈스케 1등 중에서 그 울랄라 세션은 그 CJENM하고 계약을 안 했어요.
울랄라 세션은 그냥 울랄라 컴퍼니 만들어서 지네들이 됐잖아. 음악 컬러가 안 맞아서. 그리고 울랄라 세션은 차라리 그게 더 나왔을 수도 있어. 그러고 그리고 벤츠님이 다이아 TV고 그 CJ에는 다이아 TV. 그래서 벤츠님 이번에 아마 다이아 페스티벌 때문에 아마 GMC 오실걸요? 근데 아마 나는 그거 갈지는 모르겠어. 안 갈 것 같아. 뭐 트레저 헌터도 그 서울랜드에서 뭐 한다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그 소속이라기보다는요, 그 MCN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냥 좀 뭐 그 MCN 계약한다고 해서 뭐 막 홍보 도와주고 막 그런 거 하진 않는데요. 그냥 약간 그냥 조금 뭔가 그 크리에이터 그룹 뭐 이런 식이야. 크리에이터들 그냥 뭐 좀 서로 연결시켜주는 뭐 그런 것까지만 해주는 거지. 사실 뭐 큰 메리트는 없대요. 그러니까 그 이제 아프리카 TV도 그 파비들이 있잖아요. 근데 파비들도 MCN 계약할 수 있어요. 파비들도 MCN 계약은 할 수 있는데, 김이브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트레저 헌터 이사다 보니까 파비는 못하는 거지. 그래서 그 아마 슈기님도 다이아 TV일걸? 그리고 원래 대도님도 다이아 TV였는데 대도님은 이제 다이아 TV 영향은 조금 벗어났죠. 왜냐면 그분 자체로 엉클대도 만들었잖아. 근데 이제 그런 이제 MCN 관련 기업들은 좀 많은데 그 다이아 TV는 워낙에 그 CJ라는 대기업이 만든 거고 그 트레저 헌터 만든 그 송재림 대표님도 몇 년 전까지는 CJ에서 일하셨어요. 이제 약간 트레저 헌터는 벤처인 거지. 트레저 헌터는 벤처고 벤처 MCN 중에서 제일 큰 회사고. 그러니까 이제 트레저 헌터는 김이브님, 양띵님, 악원님, 최고기님 정도 영입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커진 것 같아. 트레저는 그래서 커진 거지. 그래가지고 뭐냐 뭐 셀리님하고 한나님도 트레저 그쪽 갔잖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대 산맥이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몇몇 크리에이터들은 또 자기 크루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되게 영향력 있는 BJ가 클럽 방송을 하잖아요. 근데 그 클럽 방송하는 약 클럽 방송이라는 그 성격이 크루하고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양띵님 자체 크루가 있고 악원님도 자체 크루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디바제시카님도 자체 크루가 있는 거잖아요. 그 클럽 방송. 근데 이제 거의 디바제시카님의 크루는 대부분 그거지. 친동생도 방송하죠. 사촌동생도 방송하죠. 그리고 이제 그 기타 뭐 되게 특이한 컨텐츠 BJ들 많아요. 디바데시카님 그런. 그 JI 그 JBS 크루잖아. 그쪽은. 그쪽은 그 크루고
그리고 하여간 그렇게 크루 구성하는 분들 많아요. 어, 다 마셨네. 자, 그러면요, 여기가 지금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직원이 올라와서 정리하고 있어요. 올라와서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 자리 정리 좀 하고, 그리고 나 여기서 서울 가는 버스 타려면 한참 걸어야 돼요. 한 10분은 걸어야 될까? 한 저기 현대백화점까지 가야 될까? 그래서 이따가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캠핑해요. 네. 걷고 숨쉬기 운동. 그래서 저는 이따가 집에 가서 캠방을 켜는 걸로 할게요. 네, 그러면 여러분, 야외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볼게요. 안녕.